땡큐 패밀리가 떴다. 도심 속 카페에서 펼쳐진 깜짝 땡큐 여행. 번개를 위해 찾아온 고마운 땡큐 패밀리.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늦은 밤의 감동인데요. 땡큐의 첫 번째 번개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한 발짝 뭔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이번 여행은 봄이다. 안녕하세요. 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 이 형이 같이 하자. 내일만큼 그냥 울컹한 거지. 네. 그치, 그때 그 상황 아니. 웃긴 표정. 기념 사진 한 장 찍고 망가지는 표정이 이거. 이거 하자. 이거 설정. 설정 샷. 하지원 껄렁한 여학생. 와. 우리 삥 뜯는 여학생. 달라졌는데?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큼한 거, 그 이미지하고 오늘은 외주를 타고 쭉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고. 팔색조라고 하나? 와, 네. 저 미팅도 할 거예요? 연애도 하고. 좀 소개해 줄 만한 후배 없으세요? 언제 생각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하지원. 하지원한테 해줄 만한. 정말 많습니다. 누구요? 아,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떤 친구들. 연예인이어야 돼, 꼭? 뭘 말해요. 제가 하지원 씨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탐구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그래야 이런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사람. 저는 오늘 공연이 아니 이 촬영이 끝나면 하지원 씨하고 자전거 타고 이제 와 진짜로 자전거 타고 가실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막 기뻐가 아니라 굉장히 질투 여기 막 불 들어온다 눈 삐겠다 가다가 어느 한 켠에 가서 내가 알레올레오 파스타 또 해주고 기름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기름이 너무 많다고. 아, 그래? 어제? 야, 근데 중요한 건 맛있었다는 거. 떡이 좀 지. 저는 네. 다음 주에 또 땡큐 여행을 다른 분들이랑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지만 부러워요. 좋겠다. 진짜 여러분들 세 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힘들 때는 네. 하여튼 무조건 굴르세요. 그게 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야 왜 그러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밖에 나오는데 흙탕물 튀면은 첫 흙탕물이 너무 막 뭐야 이러지만 튕겨버릇하면은 즐기게 되듯이 네. 그 얘기 중국 속담에 삶아진 돼지는 나도 해볼 걸. 응? 지금 나가서 해볼까요? 저 치마 벌렁 벗겨주고. 동생도 연기자죠, 전태수 씨. 네. 아직 이제 막 시작한. 나랑 저랑 좀 비슷해요. 동생이 네,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 진짜로? 네. 잘 생겼어요. 잘 생겼죠. 네, 잘 생겼어요. 네. 약간 지원 씨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면 맞아요. 지원 씨가 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해요. 네, 얘기를 해주면 사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쩔 땐 좀 누나의 잔소리처럼 들리고. 맞아, 동생들이 꼭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너가 궁금하거나 그럴 때만 나한테 물어봐. 아이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대본을 봐주면서 어떤 연기에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팁 같은 거 그걸 가르쳐줘서 했나 봐요, 현장에서. 근데 되게 칭찬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런 거 팁 어떻게 줘요? 앉을 때도 사극이니까 이렇게만 앉았다 생각하지 말고 멋있게 앉아도 돼. 그럼 이런 손끝에서 여자들은 더 좋아할 거야. 여자의 시점으로 보는 이제 그러니까 풋풋함.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사극이지만 야, 전태수 무겁게... 좋겠다. 누나 이제 굉장한 코치인데.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특혜 아니에요? 진짜 부럽다. 그럼 그런 비리 아니에요?